오늘이 원래 취기일이에요. 취기일이에요. 예. 취기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원래. 취기하는 날이고. 이걸 왜 배우세요? 이걸 왜 배우세요? 호기심. 호기심. 우리 분은. 저는 그냥 이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는 저는 이제 항상 그래요. 이 공부는 누구나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해야 된다. 좀 아까 뭐 측명 선생님이 그뭐참 심리는 참 대단히 잘해요. 들을 때마다 내가 아 심리는 저는 사실 육진 잘안 하는데 심리는 참 그런 부분을 이제 파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런 얘기가 있어. 그게 무슨 얘기더라? 내 어디 적어놓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한우를 알면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그다음에 한우를 알면 남을 탓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내가 그때 본것 같은데, 어디서 봤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우를 알면, 누굴 탓하지 않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낙천지명 고불우 이런 뜻이 있어요. 낙천지명 고불우 이런 뜻이 있어요. 운명을 알면, 한우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내 운명을 알면, 그 다음에,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뭔가를 알면 내 삶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내가 그릇이 오만하면 요걸 만족하고 살아야 돼. 사실은 요걸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사실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요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자꾸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이런 거잖아. 나는 슬퍼요. 나는 슬퍼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런 걸 탓하잖아요. 이건 내중심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 우주에서 보면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느끼는 것뿐이야, 나인 것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스스로 이거를 놓고 봤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가고 있나를 이거 탓해 보면, 장기판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누굴 만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내가 승용선생을 다시 만나고, 이런 공부를 하고, 이거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짜여진 스케줄대로 나는 그대로 가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갚아야 할 돈이나 금전 거래나 이런 것이 이미 짜여진 거야. 그걸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그냥 누가 그래. 아니, 조유아서 뭐 죽는, 그것도 이미 모르지만 정해진 스케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이고, 거기서 끝나고 매듭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 되기 때문에 또 알아야지. 알아서 어떻게 하냐. 대처할 수 있으면, 아, 이번에 이런 길을 가니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이걸 어느 정도 안다고 하면, 그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잖아요? 알고 문제를 제시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크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공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또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구성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지제부터 구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운 이렇게 했어요. 구운이라는 개념은 이게 한마디로 다 정신병자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한 거 아니야? 정신병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심리 상담이나 이런 학문이 점점 더 뭐야? 번성하죠. 특히나 뭐 죄송하지만 이런 쪽도 지금 엄청나게 번성, 엄청나대 이게
이게 엄청난데. 이런 쪽으로 점점 더 확산돼 가요. 그러면 여기가 이거에서 더 확대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고립, 우울증 이런 게 온단 말이야. 스스로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론이 뭐냐? 이런 공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순하고, 아, 뭐 이런 날이니까 오늘 이런 날이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건 또 어떤 뜻이냐면 이게 구성학이라는 걸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예측학 뭐 극단의 표현은 점치는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러면 뭐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뭐야 오늘은 누가 오겠다 뭐 이렇게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아 동자가 물었어요. 스님 왜 방을 닦습니까? 아, 오늘은 동쪽에서 빨간 옷을 입고 오는 여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거니까 그건 어떤 의미야? 모르지만 이미 정해진 스케줄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뜻이야. 그걸 맞추다가 보면. 그래서 이거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배우셔서 활용을 하면 저는 이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취기를 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편에 보니까. 취기를 갑니다라고 했을 때 가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기를 지난 편은 취기를 가라 했지 거기서 뭐 어떻게 해라 어디를 가라 그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6이라 그랬잖아요. 6 아까 6인데 6은 어디로 가냐 하면 어디로 가야죠? 7한테 갈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5한테도 갈 수 있는데 못 가고 2한테 갈 수 있어요. 2한테 7한테 가고 2한테 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방향이 6이 갈 수 있는 방향이 그 다음에가 1도 가요. 그러니까 1방향도 갈 수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1번 책에는 이렇게도 갈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금이란 말이야. 그죠? 요거는 수야.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 내 기운을 빼가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일 방향도 갈 수는 있다라는 것이 이제 타 책에는 돼 있어요. 가는 경우도 많아요. 아셨죠? 일로 가도 된다. 근데 올해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맞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못 가요. 못 가고 안 맞았을 때 갈 수 있는 거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가 갈 수 있는 곳 아니 그럼 어디라 그랬냐면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 8도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8 갈 수 있어요. 왜 아무리 왜 그러냐면 토생 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를 생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셨죠? 그럼 여기서 상의를 찾는 건 이 8이라는 상의를 찾아야 돼요. 이게 상이 뭐냐? 8이라는 개념은 산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산으로 가야 된다. 일로 북쪽으로 간듯이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반드시 산으로 가야 된다. 산이고 8 간이기 때문에 8, 산. 그래서 산이 얕아야 돼? 높아야 돼? 8이니까 높은 산이어야 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1에서부터 5까지 5까지가 작은 수예요. 따지면 5부터 9까지는 큰 수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다? 8이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높은 산이야? 아주 높고 깊은 산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뭐 가라고 했더니 어우씨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가 보다. 덜렁덜렁 가면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또 난리 나니까 있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없다.
후배에게 없어요. 사실은 몰랐죠? 아, 약 오르지 마세요. 근데 높은 산으로 가야 돼요. 높은 산. 그리고, 높은 산으로 가셔야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8. 혹시 6이 어디로도 갈 수 있냐면, 7로도 갈 수 있어요. 그쵸? 왜 7도 금이야. 7적 금. 이렇게 있어요. 7적 금이야. 그래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럼 이때는 또 뭘 찾아야 돼요? 7이라는 상의를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죠? 7. 먹고 마시는 곳. 유흥가. 금융 거래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병원이 있는가? 국가 기관이 있는가? 이렇게 되네. 이게 7이라는 개념이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곳, 그 다음에 돈을 거래하는 곳, 또는 뭐냐, 병원이라는 뜻,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라는 뜻, 그러면 어떤 관청, 시청, 뭐 이런 청, 이런 곳이 있다. 그럼 이런 곳이 근방에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죠. 칠로 갔을 때는. 그리고 여기 먹고 마신다는 게 즐거움이 있는, 그러면 카페거리. 이렇게 가야 된다, 그치? 아시죠? 이쪽 가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구경도 하고, 거기를 이제 뭐, 많이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 어느 정도 걸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좀 걷고, 마시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기운들이 다 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은 뭐가 있죠? 그 다음에 2도 갈 수 있죠? 6이 2도 갈 수 있어요? 2 갈 수 있죠? 6이 2가 토니까 토생금이 되니까 2를 갈 수 있어요. 2는 뭐냐면 이는 고향이에요, 고향. 내가 태어난 고향. 그리고 이는 옛 친구가 사는 곳. 옛 친구가 사는 곳. 그리고 시골.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어머님이 계신 곳. 이렇게. 2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게 좋다요. 2의 방향은. 아셨죠?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원래 숫자가 뭐가 있냐면 이 원래 자리는 4예요. 4, 원래 4죠. 4야. 이거는 뭐냐면 교차로. 그 다음에 마지막 종착역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했죠? 이 4라는 상의가 그런 의미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갔으면 특별히 어디를 더 좋을 보면 좋겠나? 혹시 종착역 근방이냐? 이게 이제 이게 막 겹쳐서 얘기는 여기서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종착역이 있느냐? 마지막 정거장이냐? 그리고 거기 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가 왔다 갔다 한다.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팔자리는 게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으냐면 여기 산이라고 했죠? 아까 높은 산이라고 했죠? 여기는 원래 무슨 자리냐면 물 자리야. 그러면 앞에 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산과 물이 조화가 잘 이루어진 곳이 가면 더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는 원래 무슨 자리냐면 구자리야. 구자리는 뭐냐면 구가 언론, 방송 이런 뜻이 있어요. 언론, 방송. 그러면 갔더니 뭐가 있더라? 방송국 근처예요. 그러면 더 좋다 이거죠. 이해했죠? 이렇게 같이 짝을 맞춰서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오는? 이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누구도 못 간다. 이게 제왕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아무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4. 여기도 갈 수가 없고. 자, 9. 6은 9를 못 가요. 그죠? 6은 9를 왜 못 가죠? 9는 5. 9는 뭐냐면 화야, 화. 6은 뭐예요? 금. 그러니까 금이 글로 갈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로 갈 수 없는데 이 구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구자 화를 상생되는 글자는 목하고 뭐죠? 목, 토 이런 글자잖아. 목하고 토잖아. 그러면 3, 4, 여기는 8,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죠? 이해 안 되면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 안 돼요? 아, 숫자가. 아. 자, 그거를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자, 1, 2, 3, 4, 5, 6, 7, 1은? 자, 1은? 2는? 3은? 4는? 5는? 6은? 금. 7은? 금. 이거 외워야 돼요. 이해해야 돼. 그리고 8은 토. 9는 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 개념을 이게 딱 머리에 안 들어있으면 자꾸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죠? 그게 머릿속에 딱. 아셨죠? 이거가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선생님, 저는 어떤 게 이해가 안 가냐면요. 네. 아까 지금 6은. 네. 7하고 2하고 8로 가면 된다고 했는데. 네. 그 공성의 뜻은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6은. 네. 지금 이제 바뀌어서 저 7이 남쪽으로 2공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 남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1로 가도 되죠. 아, 왜? 같은 금이니까. 요것도 금이고, 이게 7이 뭐예요? 금이잖아. 예. 6도 금이야. 같은 건 갈 수 있다 이거지. 아, 그럼 남쪽 저쪽이 2궁이니까. 예. 예. 그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 1로 가야죠. 예. 남쪽으로. 예. 바뀐 길로 가야 되는. 그렇죠. 1로 가야지. 예. 꼭 1로 가셔야 돼. 1로도 갈 수 있죠. 왜? 8이니까. 예. 8은 나를 생해 주는 곳이고. 예. 생해 주는 곳이고 7은 나와 똑같은 곳이고. 자, 우리가 아홉 형제가 있었어요.
얘한테 이름을 쳐줬어. 너는 일순이라고 해라. 그리고 너는 무리야. 이렇게 알려줬어. 자, 너는 이순, 이순이한테는 이순이라고 했어. 너는 뭐다? 넌 토야. 이렇게 정해줬어. 그 다음에 세 번째한테 너는 목이라고, 너는 삼순이고 목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해줬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놈한테 너는 사라고, 사번이고 너도 또 목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는 너는 오고 너는 토야. 그 다음에 육, 금이야. 칠순이한테는 너도 금이야. 팔순이한테는 너는 토야. 구순이한테는 너는 뭐야? 화야. 이렇게 정해줬어. 화야. 몇 가지 얘기했죠? 화. 그리고 집을 져놓고 뭐라 그랬냐면 알아서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알아서 들어가. 근데 들어가기 전에 집을 지면 주춧돌을 깔아야 되잖아. 그게 주춧돌이 여기서도 생겨. 사. 여기가 뭐? 추. 여기가 뭐? 인. 여기가 뭐? 요. 여기는 뭐? 여기는 사.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신. 여기는 유. 여기는 술. 여기는 해. 이렇게 해놨어. 주춧돌을 우선 이렇게 깔아놨어. 깔아놓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만들어 놨어. 원집은, 여기에 원집은 정의반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냐면 원래는 이제 5, 6, 7, 8 이렇게 정해졌다 그랬죠? 얘네 들어가라니까 어떻게 그랬어? 아, 나는 어디로 간다고? 나는 가운데로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6번은 뭐야? 아이, 난 이리로 갈래. 7번은 난 이리로 가지. 8번은 이리로 가서. 여기 하니까 9. 여기 하니까 1. 여기 하니까 2. 여기 하니까 3. 여기 하니까 4.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이제 정의반이라고 하고, 이게 원틀이야. 요거 숫자의 흐름은,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내려갔죠? 한번 올라가. 그 다음 어디로 가? 이렇게. 항상 요거는 변함이 없어.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내려와. 다시 올라가. 다시 내려와. 다시 올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숫자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바뀌어요. 대신에 중궁 숫자가 바뀌면 또 바뀌는 거야. 똑같이.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올해는 3입니다라고 해서 3. 3입니다라고 하니까 3. 그건 주인공이 누가 된 거야? 3이 된 거죠, 3. 3이. 얘는 목이면서 3이, 그러면 목이면서 3이 얘가 주인공이 되니까 여기 내려오는 건 그 다음 4가 내려와야 돼. 그 다음 5가 이리로 왔어. 그 다음에 6순위는 에이 난 이리로 갔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뭐야? 5, 7. 위에 올라가는 게 8. 여기가 9. 10. 어, 10이 아니지. 그렇죠. 1. 여기는 뭔다? 2.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렇게 놓으니까 원래 살던 자기 집을 얘는 쫓겨났어. 그죠? 얘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그래서 얘가 화가 나는 거야. 아우씨, 아우씨발, 그 내 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누굴 욕한다? 바로 앞에 놈을 욕을 해. 그러니까 뭐냐? 얘가 깨지는 거야. 깨져. 그래서 이걸 깨진다, 안 파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얘는 3이라는 세상이 왔을 때는 얘는 뭐야? 제 노릇을 못합니다. 얘가 왕인데, 얘가 왕인데, 얘 입장 속에서 이 사람들이 좋아요, 나빠요? 다 왼수처럼 보이는 거야. 아, 내가 왜 저것들 때문에 내가 머리 아픈 세상을 살아야 돼? 이런 거니까. 이게 원망을 해. 원망을 하는 존재야. 그러면, 누구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 때문에 얘가 원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한테 얘는 뭐가 돼요? 적이래, 적. 아, 저거 나쁜 놈, 이렇게 나쁜, 이런 개념으로 와진 거다, 이제. 그건, 이건 어디서 생기는 거야? 이거는 내부적인 거다. 왜? 내부적인 거죠, 그죠? 안에서 생긴 거잖아. 근데, 올해는 무슨 해야?
갑진이 와서 갑진. 그 용이 와서 뭐라는 거야? 야, 니들 뭐 하는 거냐? 내가 왔는데 자리를 좀 내놔라. 이렇게 된 거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내 거 내놔 하니까 이거 반대 글자가 뭐야? 술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사한테 너 죽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깨지는 경우의 수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매년 이 깨지는 원인의 손자는 바뀌는데 이건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외부의 인자야, 외부. 외부의 문제점이죠. 그럼 사라는 본명성인 사람은 올해 사라는 본명성인 사람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7 했고, 2 했고, 8 했고, 6. 6. 그럼 6으로 가야 된대. 6, 만약 6을 가, 6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6으로 가고 싶다. 6으로 갈 때는 똑같아. 군. 이것도 6이야. 권력. 군. 경찰. 학교. 그 다음에 군, 경찰, 학교. 또 뭐냐면 군, 경찰, 뭐 집단체가 있는 곳, 어떤 특정 집단체가 모여 있는 곳, 이런 형태로 가고, 특별한 건 뭐냐면 국가가 관리하는 절. 그러면 뭐라 그러지? 뭐 조계사 같은 경우가 큰 국가가 그런 형태의 곳이면 좋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팔이 원래 뭐라 그랬냐면 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뭐, 원래 자리가 팔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이런 곳이 있는데, 뭐야? 산이 끼어 있거나, 깊은 산에 있거나,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절이죠, 절. 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다 한 것 같아요. 구에 빠진 게 있다 그러면 여기 구가 구자화. 구가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야.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글로 갔더니 빨간 색칠을 해 놓은 큰 절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다 이렇게지. 아주 면밀히 따지면. 아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지금 세 번이 남았는데 그 세 번 중에 자기 본명성에 맞힌 곳으로 가셔서 취기를 꼭 해보시기 바래. 하시면 좋아요. 대단히. 아셨죠? 그리고 그 뭐야 가지고 오라 그런 거 있죠? 뭐 수 토 갖고 오시기 바래. 목은 나무요, 그죠? 수는 뭐냐면 물이요. 토는 뭐야? 흙이다. 요거는 갖고 와서 자기가 소지하거나 키우거나 활용하면 좋다. 그리고 누구죠? 무속인들은 여기 초과적으로 뭘 하냐면 이런 종이에다 경명주사로 뭐라고 쫙 써요. 딱 써가지고 그때가 지정한 그곳에 갖다 묻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알죠? 이런 것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까지는 갈 수 없고 이렇게만 해요. 혹은 이걸 가지고 와서 묻거나 태워. 그 자리에서 태우고 날려버리고 오죠. 혹은 민감하죠? 일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법당에 들어가면 약간 이렇게 탄다 그러나 약간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잘 갔다 오시면 좋죠.